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수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는 36대학교. 이번에 입시코리아와 찾아가 볼 대학은 36대학교이다. 작지만 강한 대학인 36대학교 곳곳을 입시코리아와 함께 만나보자. 캠퍼스 정문으로 들어서면 시원하게 뻗은 길을 볼 수 있다. 우측으로는 36초중고등학교가 캠퍼스 안에 위치해 있는데 대학과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대운동장을 지나 캠퍼스 안쪽으로 걸어가면 정면에 100주년 기념관이 보인다. 학교의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건물 내부에는 총장실을 비롯한 학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위치해 있다. 그 옆으로는 중앙도서관이 있다. 36대학교 도서관은 총 3층으로 1층에는 자료 검색실을 비롯한 열람실이 위치해 있어 조용히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 있다. 2층에는 채움실이라는 36대만의 공간이 있다. 채움실은 학과별 도서가 책장에 정리되어 있어 원하는 전공 도서를 볼 수 있다. 다만 채움실의 도서는 대여가 불가하다. 그룹 스터디룸은 36대 재학생이라면 무료로 신청하여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3층은 방대한 책이 구비되어 있는 서가이다. 도서관에는 각 층마다 와이파이 존과 복사기가 설치돼 있어 필요한 학생들은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도서관 맞은편에 위치한 바울관은 학생복지시설로 서점과 문구점, 여행사 등이 위치해 있다. 2층부터 3층까지는 어문계열 학생들의 강의실이다. 이 건물은 학생회 관으로 총 학생회실과 학생들의 휴게실, 학생식당이 있다. 학생식당의 내부는 깔끔했다. 36대 학생들의 이용이 가장 잦은 건물이라고 한다. 그 옆에 보이는 세련된 건물은 2012년 신축 건물인 다니엘 요한관이다. 건물 내부는 대강의실을 비롯한 강의실로 구성돼 있다. 제3과학과는 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다. 대강당이 위치한 성교 70주년 기념관. 36대학교의 대부분의 행사가 이곳에서 열린다고 한다. 그 앞에는 36대학교 셔틀버스 정류장이 있다. 셔틀버스는 석계역과 태릉 입구역, 화랑대역까지 운영되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음악관과 남학생 생활관인 시온관을 지나면 대학교회가 보인다. 대학교의 앞쪽에는 여학생 기숙사인 에덴관이 있다. 36대학교는 기독교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모든 건물명이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이거나 단어로 되어 있다. 학교 가장 안쪽에는 제명호라는 큰 호수가 있다. 이곳은 지역 주민들이 방문해 산책을 하기도 한다. 직접 대학교를 방문해 보니 왜 36대학교를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 칭하는지 알 수 있었다. 세계를 향한 미션과 미래를 향한 비전, 그리고 그것을 이룰 열정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36대학교였다.